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119입니다. 그런데 총각을 다퉈야 하는 119 상황실에 각종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정작 긴급 상황 대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시간 각종 응급 신고가 빗발치는 119 종합 상황실. 한 남성이 난데없이 택시를 불러달라고 호통을 칩니다. 택시분이 택시에 통화가 안 되면 니한테 전했지. 택시 불러봐라. 택시가 없대. 욕하면 고마워. 나무에 드론이 올라갔다며 내려달라는 전화도 걸려옵니다. 드론을 넓은 운동장에 와서 날리고 나무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번엔 치킨집에 데려달라는 황당한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비긴급 신고가 하루 수백 건씩, 많은 날은 1,000건 넘게 걸려오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거 대신 좀 뭐 꺼내달라. 아니면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게 뭐 하수구 밑에 빠졌는데 뭐 비싼 신발이니까 좀 꺼내달라 뭐 이런 경우들. 지난해 강원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 전화는 모두 45만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이 단순 민원성 전화였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20만 8천여 건의 비긴급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화를 받느라 정작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신고 때문에 정작 소방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먼 거리에서 출동하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그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119로 신고하고 단순 민원성 신고는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잘못됐어요.